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아워글라스에 이어서 쿠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보여드릴 쿠션은 짜자잔! 헤라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블랙 쿠션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아워글라스를 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보면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첫 번째 한 가지가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뭐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프라이머를 사용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용하고 나서 유분기가 너무 많이 돈다 하면은 파우더를 처리해 주기도 하는데 그 리뷰에서는 좀 그 부분이 제외가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리뷰하는 거는 이 제품 하나니까 이거 하나만 사용했을 때 리뷰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이번에는 이틀 동안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날에는요, 스킨케어, 선크림, 그리고 이 쿠션 하나만 사용했을 때 날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날과 똑같은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똑같은 선크림을 바르되 이 쿠션을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라이머, 그리고 쿠션, 뭐 파우더, 그리고 쉐딩, 블러셔, 하이라이터 제가 평상시에 메이크업 할 때 하는 것들을 해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하는 화장이기도 하니까 그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두 번째 날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이 사실 두 번째 날이긴 한데요. 다시 첫 번째 날로 돌아가서 쿠션만 리뷰하는 그런 날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은 뭐 베이스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스킨케어, 기본적인 선크림, 그리고 쿠션만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스킨케어부터 할 거고요. 먼저 스킨으로 좀 얼굴을 닦아내줄게요. 세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 쿠션을 하나도 안 찾아봤거든요. 그냥 제 예상과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거로는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 세미매트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그 다음은 세럼. 그리고 필로소피의 테이크 어 딥브레스 산소 수분 크림. 선크림은 코스알엑스의 알로에 수딩 선크림. 이게 그냥 무난무난한 선크림이어가지고 데일리로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베이스를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바로 쿠션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헤라 블랙 쿠션을 바로 사용해 줄 건데요. 저는 25호를 가지고 왔고요.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만 보자면 그냥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떻게 보면 좀 입생로랑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지금 제 피부를 보면은 여기에 큰 트러블이 났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핏줄? 혈관? 이런 게 있고 여기도 뭐 하나 있고 여기 보면은 혈관들이 보여요. 피부가 얇은 편이라서 혈관들이 보이는데 한번 여기 두 개가 얼만큼 커버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을 이렇게 한 번만 두 번만? 찍어가지고 여기 올려볼게요. 뭐 이 정도? 글쎄요, 제 기준 그렇게 커버력이 높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이쪽도
25호수니까 저한테는 딱 맞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는 날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날이라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밝게 메이크업 할것 같은? 글쎄요, 커버력이 이 정도 그냥 이거 보이죠 아직? 커버력이 이게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기대를 했나봐요 제가. 이게 근데 쿠션을 쓰다 보면은 확실히 커버력 두껍고 제형 자체가 좀 두꺼운 그런 파운데이션들은 무너질 때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것도 제형이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무너짐이 조금 더럽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뭐 이거는 몇 시간 뒤에 봐야 되겠죠? 오, 제 피부가 25호인가 봐요. 저는 맨날 제 피부가 23호일까 5호일까 고민을 했는데 25호인 듯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글쎄요? 막 어메이징 하진 않아요. 그냥 뭐 혈관이나 이런 게 가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뾰루지는 지금 컨실러를 사용해줘야 할 그런 커버력이고 밀착력은 좋은 편이긴 하나 100% 좋은 것까진 아니고 그냥 한 7, 80 정도? 그 정도이고 저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색상이 25호가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웬만한 쿠션은 25호가 없지 않나요? 진짜 이 부분은 완전 100% 만족. 근데 이게 세미매트라고 하는데 세미매트라고 하기에는 스킨케어를 잘해주면은 이게 세미매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 여기 두 개 뾰루지가 이만큼도 안 가려진다는 게 참 그죠? 여기 아까 여기 혈관을 볼까요? 그리고 세미매트라고 하기에는 제 쌍꺼풀 라인에 지금 이렇게 껴있잖아요. 진짜 세미매트는 이렇게 안 껴요. 매트는 이렇게 끼지 않아요. 건성분들도 스킨케어를 잘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진짜 건성분들은 스킨케어를 되게 신경써서 엄청 신경써서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건성분들은 스킨케어 좀 오늘 쫀쫀하네 하면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쿠션이고 뭐 다른 부분에서 엄청 막 어메이징한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이고요. 저는 이제 뭐 오늘 파우더, 쉐딩, 블러셔, 하이라이터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섀도우, 라이너, 마스카라, 브로우, 입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줬고 입술은 제가 센스 있게 오늘은 헤라 블랙 쿠션 리뷰니까 헤라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델리케이트 제품으로. 앞으로 좀 파데 리뷰를 할 때 이렇게 입술도 그 브랜드 걸로 맞춰볼까 봐요. 근데 그거 아세요? 헤라 립스틱이 진짜 좋아요. 발림성도 좋고 발색도 좋고 색상도 예쁘게 나오고. 어떻게 간지러워 얼굴 막. 어떡하지? 지금 제가 화장을 다 한 시간은 4시 22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2, 30분 동안 지금 다른 걸 하고 왔는데 피부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분명히 막 간지럽고 그리고 약간 텁텁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 30분 지나니까 이게 싹 피부가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텁텁한 느낌도 없어졌고요. 간지러운 게 아주 살짝 있긴 한데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는 막 어떻게 막 간지러워 지금 당장 피부에 손을 대고 싶어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 피부에서 이제 싹 예쁘게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네. 피부 표현이 처음보다 진짜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이게 싹 먹는 시간을 줘야 되는구만. 오, 근데
모공 커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정말 정말 나가서 지속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맛있겠다. 저 지금 강남역 미코엔드 왔는데 너무 창피해. 지금 여기 보여요? 보이나 이게? 여기. 아니 오늘 일부러 영상 그 지속력 보려고 쿠션을 하나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순대 먹고 여기에 그 냅킨 자국이 그대로 다 남아버렸어. 밀착력 어쩔. 어떡해 창피해. 지금 시간은 12시가 다 돼가요. 그러니까 4시에 했으니까 한 8시간? 8시간 조금 안 되게? 8시간 정도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제가 아까 브이로그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로 이제 코를 풀면서 찍힌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 빼고 그리고 눈 밑에 부분 빼고 이 외 부분은 너무 아직도 완벽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눈 밑에는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 옆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살짝 끼임이 원래 있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제가 아까 휴지로 이렇게 하면서 살짝 닦여져 나갔어요.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더럽지 않은? 당연히 무너지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내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파우더나 뭐 조금 더 프라이머? 이런 걸 사용하면 진짜 완벽한 피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내일 정확히 돼봐야 알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뭐 수정이라고 해봤자 쿠션으로 조금 더 덮어주는 거겠지만 덮어줬을 때 뭉치는지 뭉치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볼 겸 살짝살짝 두드려서 이런데 그냥 괜찮다 이거 진짜. 이게 왜 유명한지 알겠다. 그리고 확실히 이 쿠션은 진짜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쿠션이고 커버력은 기대 이하였긴 한데 뭐 지속력이나 깔끔함 그리고 피부 유지력 뭐 이런 거에서는 진짜 생각 이외여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는데요. 근데 헤라 쿠션이 원래 좋다고 했어 사람들이. 향은 엄마 화장품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거슬리지 않는데요? 저도 향에 그렇게 둔한 편은 아닌데 저한테도 그냥 그런 정도? 코 밑에가 살짝 뜨긴 했어요. 보이세요? 여기 물론 끼임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양호한 정도? 제 기준 한 8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은 스킨케어, 선크림, 딱 쿠션만 사용해준 그런 평가가 끝났고요. 내일은 다시 똑같은 스킨케어 제품에 똑같은 선크림에 뭐 프라이머, 뭐 쿠션, 파우더, 블러셔, 쉐딩 이런 거를 다 해서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화장을 할 때는 솔직히 뭐 쉐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파우더 처리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화장을 할 때 하는 그대로 해서 지속력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어제와 똑같이 스킨케어와 선크림까지는 해주고 오늘은 제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뭐 모공 프라이머, 베이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도 물먹인 스펀지로 뭐 여러 가지 파우더 처리까지 해서 모든 걸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해서 지속력을 볼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크림하고 스킨케어는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이 영상을 제가
어제 거를 좀 편집을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미리 선크림까지 똑같이 어제랑 똑같이 바르고 왔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모공 프라이머.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모공을 메워주고 기름이 좀 잘 도는 곳에 유분기를 잡아주다 보니까 지속력도 더 오래 가겠죠? 여기 눈밑 주름도. 아 근데 어제 그걸 사용했을 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좀 간지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도 견뎌야 하다니. 그리고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사용해주는 아워글라스 베일 프라이머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거는 피부를 되게 실크같이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포어 프라이머를 물에 갠 느낌이어가지고 포어 프라이머보다는 조금 더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전체에 발라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블랙 쿠션을 사용해줄 건데요. 오늘은 제가 원래 쿠션을 사용할 때 이 퍼프를 사용하지 않고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쿠션을 물먹인 스펀지로 사용해 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실례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여기 잡티들 있고 여기는 여기 뭐 있고 이런 식이죠. 한번 이제 스펀지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 진짜 나한테 딱이야 이게. 어제와 같이 뭐 솔직히 커버력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양 조절이 에어퍼프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오늘은 쉐딩을 할 수 있어. 스틱 쉐딩을 사용해서 그리고 물 안 먹인 스펀지로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 파우더는 헬로플로리스 그리고 조금 더 유분기를 잡아줘야 하는 부분에는 메이크업 포에버 UHD 여기 이런 데나 눈밑에 눈썹 눈썹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니스프리에 이 쉐딩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약간 지금 끈적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터는 이 어마어마한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컬러네요. 아 이게 커버력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 쿠션이 누드팝 제 진짜 인생 블러셔인 지금 꽃잎도 없어져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여기에 돌체앤가바나를 이렇게 파운데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파우더, 쉐딩, 블러셔, 하이라이터 이런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저는 나머지 화장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돌아왔고요. 입술은 오늘 닉스 소프트 매트 립크림에 아테네라는 색을 조금 더 오버 입술로 발라주고 안쪽에는 이니스프리 리얼핏 벨벳 립스틱 새콤 감귤빛 오렌지를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우선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비포를? 비포라고 해야 되나? 시간이 흐르기 전을 솔직히 커버가 안 된 부분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커버력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있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까 있던 뭐 이런 트러블 자국 그리고 사실 코 밑에 부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붉은기도 있죠? 그래서 잡티 커버 부분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피부 자체의 표현력에서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만 가면은 진짜 레전드 쿠션이 탄생하지 않을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뭐 입생로랑 라네즈, 에뛰드, 모닝광. 근데 에뛰드 모닝광은 너무 이거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좀 좋아하긴 하지만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라네즈나 뭐 입생로랑 이런 급의 정말 쿠션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언을 조금 해보는데, 진짜 뜬곳 하나 없이. 그리고 눈 밑에는 오늘 제가 평상시 하는 것처럼 파우더 처리를 좀 꼼꼼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끼임 하나 없어요. 끼임이 어떻게 해야 보이지? 이렇게 밑으로 해야 보이나? 아니지, 위로 해야 보이지? 지금까지는 완벽해요. 진짜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다 끝냈고 피부 표현 비포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외출을 해서 또 이것저것 할 거기 때문에 나갔다 와서 상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집에 왔는데요. 지금 시간은 약 11시 정도가 되었고, 제가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갈 때 시간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어제 비슷한 시간에 나갔기 때문에 뭐 6시에서 7시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근데 이게 6시간에서 7시간이면 일반 직장인이 생활하는 시간대에 비해서 조금 짧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까 하다가 사실 기다리는 게 무의미하겠다 싶을 정도의 피부 표현이라서 그냥 와봤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너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진짜? 보시면은 여기 뭐 들뜸이나 이런 거 한 군데도 없고요. 사실 커버력이 제 기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막 쿠션에 대한 평을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 커버력이 높다는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커버력이 그렇게 높다고 못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보다는 에뛰드 이번에 나온 애니 쿠션이 커버력 면에서는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냥 피부의 무너짐? 지속력? 진짜 이런 것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완벽해요. 진짜 이거는 웬만한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 지속력이 훨씬 더 좋은데요? 물론 오늘은 제가 뭐 프라이머나 여러 가지를 진짜 잘 해줬긴 하지만 너무너무 무너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히 당겨서 이런데도 사실 커버력이 없는 편이라서 그렇지 진짜 무너짐은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는 이렇게 보면은 주름을 낀 거 하나도 없는 게 보이시나요? 그죠? 와, 왜 헤라 쿠션이 그렇게 좋다는지 알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제가 쓴다면 여기서 커버력을 올리기 위해서 컨실러를 조금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커버력을 제외한 뭐 밀착력, 유지력, 지속력, 색상 모든 게 저한테는 진짜 9점 이상이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저는. 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이틀 동안 준비한 헤라의 블랙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인기 있는 그런 쿠션들이나 파운데이션 뭐 여러 가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고 싶은 제품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